이번에 우리 정기 공연 레퍼토리에 그 말로 1번 들어가 있어요. 네, 그 중에 3악장의 첫 부분에 더블 베이스 솔로가 나오는데요. 네. 이 연주 하실 때 어떠세요? 그 더블 베이스 연주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한 멜로디인데 간단한 멜로디예요. 여러분 다 잘 아는 Are you sleeping? Are you sleeping? Brother John 아시죠? 이건 돌림 노래로 되어 있는데 말러가 이 곡을 마이너로 바꿔서 단조로 바꿔가지고 그 장성 행진곡으로 사용한 거죠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밝은 노래인데 이것을 갖다가 아주 슬프게 연주를 해야 되는. 그래서 그런지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은 그 베이스의 그 포지션 그 중간 미들 포지션에서 하이 포지션을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부분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. 그러니까 쉽지만 상당히 어려운 그래서 꽤 많은 것을 갖다가 공부를 해야 되는 곡입니다. 네. 그래도 연주하실 때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 떨리지는 않으세요? 이 악장의 굉장히 그 격한 그 리듬의 그 충곡이죠. 근데 그것이 마지막에는 거의 또 약간 싱코페이션으로 해서 쫙 끝나고 난 다음에 한숨 쉬는 그 동안에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해야 돼요. 그리고 그 떨려봤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전에 이제 손에 땀이 나기 시작합니다. 그럼 그걸 갖다가 이제 다스리고 팀파니 소리 요 시작되면 더 떨리긴 하지만 그걸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잊어버리죠. 다른 악기가 나가니까 그러니까 보통 그 음악 같으면은 첫 부분이 액센트가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만약에 말로는 거기에다가 그 헤어핀 그러니까 우리 말로 얘기해서는 배불뚝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제 사용해서 처음은 작게 그 다음에 중간은 그냥 아까 했던 대로 했다면은 그러니까 너무 이제 밝은 모양이 되니까 이 곡은 그 유태인의 그 장송곡 장송행진 유태인의 장례 때 장송행진곡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연주하실 때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시나요? 너무 화려하지 않게. 통상 우리가 뭐 연주하려면 더 멋지게 아주 비브라토도 많이 하잖아요. 근데 오히려 비브라토도 좀 줄이면서 적인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유태인의 장례. 그 유태인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렇게 존경받지 못하는 그 존재 중에 하나 있었거든요. 돈만 너무 밝히고 그래서
그 장래가 과연 그렇게 슬펐느냐. 그러한 내용도 좀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곡에 보면은 그 다음에 이 학기에 이어서 다른 학기로 발전하면서 나중에 뭐 시장 같은 데도 나타나고, 그리고 어떤 면으로 그렇게 뭐랄까 장엄해야 되는 그런 그 심포니에서 느닷없이 너무 좀 싼 싸구려 음악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죠. 참 재밌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장래 장성진 곡인데 유태인 그때 당시에 유태인의 어떤 이미지 그런 걸로 해서 뭐 장례식에 슬프기만 있겠느냐 이런 해석을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 시청자들이 네. 예, 좀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그래서만 읽어봤기 때문에 과연 그 당시에 그 유대인의 그런 지위라든지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일을 했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많은 그런 해석들이 있겠죠. 그 사파에 보면은 어떤 사파에는 그야말로 그 동물들이 관을 이렇게 이국하는 그런 사파들도 나옵니다. 그래서 그렇게 너무 슬프지만 않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주변에 나타나는 그 뭐 시장을 지나간다든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또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하는 그런 모양들, 그런 것들이 아주 재미있는 곡 중에 하나입니다. 그래서 슬프게만 연주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또 너무 밝게 연주하지 또 않는 그런 애매한 그런 곡 중에 하나입니다. 네, 우리 서울시향이 말로 읽은 연주 많이 했어요. 너무 많이 했습니다. 네, 그래서 공연을 보러 오시는 분들이 안동역 수성이 연주하시는 거 많이 봤을 것 같아요. 네, 네 인사 한번 해주시죠. 늘 사랑해 주시고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그러면 우리 공연 보기 전에 지금 이제 계속 조금씩 들려주셨는데 맛보기로 한번 말로 1번 산악장 솔로 해주셨다.